여기 하자. 자, 명재야. 고맙나. 천수를 부탁. 자, 너는 강의는 뭐 다른 사람 거 검색해서 본 거 아니면 내 거 본 거 보고 본 거야? 내 거? 내 거 봤어? 명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설명이 똑같아서. 명재라고 하는 것은, 뭐가 명재니? 친구가 보여주지. 자, 명제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참이다, 거짓이다 말할 수 있는, 즉 항상 참일 거야, 항상 거짓일 거야, 이런 거 같지? 자, 참 거짓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 혹은 식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명제라고 해요. 그럼 얘하고 대비돼서 너희들이 봐야 되는 것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은 무엇이 조건이냐? 때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어요. 그렇지. 때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는 문장 혹은 식이 됩니다. 자, 현주인은 여자다. 뭐야? 거참 명제. 명제. 명제죠. 왜? 거짓인 명제. 남자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됐죠? 너희들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 그것은 명제가 되는 거야. 참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럼 그것은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때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얘기했었죠? 선생님은 잘생겼다. 뭐야? 거짓인 명제. 잘생겼다. 이거 조건이라고 그랬잖아. 왜? 아침에 너무. 아침에 잘생겼어. 너희들 10시 이전에 날 못 봤잖아. 너희들이 모르는 거야. 원래 나 늦게 잘생겼거든? 학원에 오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얼굴이 순간 확 변하는 거야. 옷을 그래서 밤이 되면 쭈그리 오징어가 되는 거고. 부어올랐을 때. 쩌들었어, 수업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니네들이 모르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진짜 민진아, 남자들은 80%가 자신이 잘생겼다고. 잘생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한대. 나 이거 저번 시간 내용 설명하지 않았냐? 명제 설명했지? 아니 명제 설명 안 했어요. 명제는 안 했어요. 명제 풀이만 끝났어요. 볼래? 봐봐, 내가 확실한 예시들 보여줘. 우상아, 너 잘생겼어 못생겼어? 잘생겼는데. 봐봐. 이지만에서 80% 자기가 잘생겼다 생각했어. 근데 여자들은 거꾸로잖아. 난 20%. 여성들의 80%는 자기가 소중하고 못생겼다고 생각을 해. 왜요? 응?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죠. 이 80%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 합리화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근자감이야. 예외야. 한 1%?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 알겠지? 근데 남자애들 그런 것도 많이 하거든. 거울 보면서. 아, 그런 거 난 참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해. 근데 진짜로. 근데 나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남자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그쵸. 아, 물론 여자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만 성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남자들 외모는 자신감이 있고 자기가 떳떳하게 행동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게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 자, 그러면은 명제에 대한 그 예시로는 문장 말고 일단 식으로도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항등식이 있습니다. 엑스에다 무엇을 집어넣어도 항상 참이야. 그러니까 얘는 항등식이야. 이거 저번 시간에 이거 설명하지 않았냐 이거? 안 하셨어요. 아, 저번에 문제 맞추고 저번에 9시에 끝나가지고 저희 뭐였더라? 네, 9시에 보내려고 했는데. 알겠어. 아. 자, 다음 절대부등식. 다음 내용이죠? 네. 다음 단원이에요. 절대부등식 또한 명제의 한 종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이거 절대부등식이에요. x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부등호가 만족돼. 즉 항상 참이야. 그래서 얘네 참이라고 너희들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네. 그럼 얘네 명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 방정식이 있습니다. 방정식 x-2 곱하기 x-3은 0이 돼. 이건 뭐야? 조건이야. 왜?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참이 돼.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참이
3이 돼. 그러니까 얘는 2와 3에 대해서 참이 돼. 근데 만약에 0을 집어넣었어. 참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그때는 거짓이 돼. 어때? 때에 따라 바뀌죠. 그럼 얘는 조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일반적인 부등식이 또한 있습니다. 자, 얘를 풀면은 이렇게 되죠. 자, 2와 3 사이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얘는 참이 돼. 그러나 0을 집어넣거나 4를 집어넣거나 3을 집어넣으면은 성립하지 않아. 따라서 얘는 때에 따라 참거짓이 바뀌니까 조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러한 조건을 참이 되게끔 만드는 애들, 즉 해라고 부르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조건이나 명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제 P 이런 단식으로 쓸 수도 있고, 지금 이거 방정식 조건 Q라고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소문자로 그 문장이나 식을 소문자로 기호로서 매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Q 조건에 참이 되게끔 만드는 진리 집합은,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large Q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얘에 대한 진리 집합 Q 원소나일 법 2, 3 이딴 식으로. 자, 얘가 R이었어. 그럼 부등식 얘 뭐야? 조건이죠? 얘 진리 집합 풀어보니까 얘지만 집합으로 표기를 하자면 뭐 조건 제시법으로 표기를 하면은 X 바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인 실수. 이게 얘의 진리집합이야. 자, 진리집합은 뭐다? 조건이 참이 되게끔 하는 아이들, 걔네들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됐지? 네. 그럼 선생님 명제는요, 진리집합이요? 참이 되게끔 하는 아이가 모든 실수야. 그럼 얘는 진리집합 굳이 얘기하자면 모든 실수가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아니? 네, 네. 자, 다음. 두 개의 조건을 연결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문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이거, 잠깐만, 이거 조금 했는데, 나. 그래서 창조 아침 얘기하고 하면서. 썼는데 나 기억이 나는데. 아니 안 했어요. 안 했었니? 집합. 집합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어요. 저번에 저희 그 한 시간 동안 절대 부르지? 맞아. 우리들끼리. 자, A 학생은 A는 사과나무 학생 또는 덕원예고 학생이다. 이 문장이 참이 되게끔 하는 학생 A는 누굴까? 전체 다요. 그렇지. 니네들 전부 다야. 니네들 전부 다 사과나무 학생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네. 만약에 여기에 잘 봐. 문장이 자연스러워지거든. 현준이는 사과나무 학생 또는 덕원예고 학생이다. 맞는 얘기잖아. 네. 맞는 얘기야. 결론.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앞에 있는 사과나무 학생이라고 하는 조건 P와 덕원예고 학생이라고 하는 조건 Q가 있었을 때 두 개의 조건이 또는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에 대한 진리집합의 관계가, 즉 이거 뭐야, 조건 P와 Q 두 개를 또는으로 연결한 거지. 이것 또한 네.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참이 되게끔 하는, 이거 전체 문장을 참이 되게끔 하는 진리 집합은 P 조건에 대한 진리 집합과 Q 조건에 대한 진리 집합의 합집합이 위에 있는 문장의 진리 집합이에요. 됐어요? 네. 자, 근데 이번에는 조건 P 그리고 이고 그리고 같은 겁니다. 이고 그리고 Q 라고 하는 조건, 두 개의 조건을 연결해서 만든
또 다른 조건이 있었다라고 치자. 자, 예를 들어서 A 학생은 사과나무 학생이고 덕원 예고 학생이다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이 A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문장이 이어질 수 있는 아이는 누구야? 민진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네. 자, 만약에 여기다 현준이를 집어넣었어. 현준이는 사과나무 학생이고 덕원 예고 학생이다. 사과나무 학생이기는 한데 덕원 예고 학생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짓이래. 그럼 참여되게끔 하는 학생 A는 누구밖에 안 돼? 민진이밖에 되지 않는 거야. 같은 말 뜻하니? 이해가? 자, 그래서 조건 P가 있고요. 조건 Q가 있는데요. 이 조건 P와 Q를 이고, 즉 뭐야? 모두 만족시켜야 된단 말이야, 지금. 네. 그러면 이 문장 이고 그리고로, 즉 콤마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P 그리고 Q를 만족시키는 진리 집합은 사과나무 학생이라고 하는 조건 P의 진리 집합과 덕원 예고 학생이라고 하는 진리 집합의 교집합이 바로 얘를 참이 되게끔 하는 아이가 된다는 얘기야. 대현이? 네. 자, 그런데 이런 애들을 우리가 다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부정에 대해서 배우자. 부정. 부정입니다. 부정.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어떤 P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거. 자,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가시죠? 그렇죠? 자, 이건 조건입니다. 조건의 부정이야. 자, 예를 들어서 전체 1, 2, 3 밖에 없었다라고 치자. 전체가 1, 2, 3밖에 없었어. 그런데 P 조건이 지금 뭐야? 방정식이야. 네. 그래서 진리집합에 2와 3이 들어가 있어. 그럼 얘를 부정, 뭐야? 아니다라고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P가 아니다가 되는 거거든? 즉, 방정식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기호로 not, p와 같이 씁니다. 저것을 not이라고 읽습니다. 얘를 not이라고 읽어요. not p라고 읽고 not p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 x-2 곱하기 x-3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즉, 조건 p에 대한 부정. 뭐라고? 봐. 어디 봐. P, 즉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은 여기서 구한 P의 여집합이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야.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누구죠? 1. 1입니다. 실제로 1을 집어넣어 봤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니까 2야. 0이 되지 않게끔 만들고 있죠. 즉,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이야. 아니? 네.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부정할 수도 있고, 영재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를 부정해야 되죠. 그래서, 현준이는 남자다. 명제지? 네. 네. 부정은 현준이 남자가 아니다. 아니다야. 그럼 현준이가 남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무엇과 같아? 현준이는 여자다. 여자다. 이런 게 부정. 문장이 되는 거야. 명제의 부정에 대한 문장이 되는 거야. 됐나요? 네, 네. 자, 두 개의 명제를 이어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 수가 있느냐? 두 개의 조건을 이어서 우리는 조건 명제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야? 조건들을 가지고서는 명제를 만들어내는 거야. 상혁아. 네.
이해가 가니까 이제 잠이 와? 아는 내용이니까?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드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도구 설명도 해줄 거고요. 자, 우리는 조건 명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건 P와 조건 Q를 가지고 하나의 명제 문장을 만든 거야. 기호로는요, P 화살표 Q로 표현합니다. P 화살표 Q로 표현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거 뭐야? 조건. 이거 뭐야? 조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만든 문장이 있어. 야,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참이에요. 니네가 지금 참이라고 얘기했지?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명제가 되는 거야. 참이라고 말해줄 수 있었잖아, 방금. 그러니까 얘는 명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가니? 네. 무엇을 했어요? 조건 P와 조건 P와 조건 Q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지금 명제를 만들어낸 거야. 됐니? 네. 자, 그러면 얘가 우리가 P 화살표 Q에서 이 화살표를 이면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P이면 Q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얘가 진리집합의 관계를 봐야 돼. 그 P에 대한 진리집합 라지 P가 지금 현재 X에다 뭐 집어넣으면 참이 돼? 1 집어넣으면 참이 되지. 네.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 라지 Q가 지금 뭐죠? 1마 1이죠. 지금 진리집합의 관계가 이렇게 포함관계를 띄고 있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참이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은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참거짓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판단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앞에 것의 진리집합이 뒤에 것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줄 수 있느냐? 주어진 명제는 참입니다 라고 얘기해줄 수가 있다는 뜻이야. 성형아, 아니 또 졸렸지? 아, 아니요. 자, 다시 X제곱은 1이면 X는 1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 왜 거짓이야? 앞에 것의 진리집합이 꿀마일이고 뒤에 것의 진리집합이 1이야.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안 들어가 있어. 네. 그래서 포함되지 않으니까 거짓. 네. 그러면은 이렇게 거짓이 되게끔 만드는 요놈, 이것을 우리는 발레라고 불러요. 발레. 다시 얘기한다. X제곱은 1이면 X는 1이다. 거짓. 왜 거짓이야? 포함되지 않아.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그 바로 마이너스 1을 우리는 발레라고 부르게 돼요. 발레. 그가 되죠? 네. 이런 것을 조건 명제라고 부릅니다. 조건 명제 잘 기억하자. 더 내용들이 있는데, 자, 하고 나서 볼게. 자, 41페이지 보세요. 네. 41페이지. 야, 233번 봐봐. 이거 명제야, 조건이야? 명제예요. 거짓이라고 니네들이 말해줄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명제야. 234번은 조건이에요. 참이야, 거짓이야? 몰라요. 그러니까 네. 조건이야. 235번, 이 꽃은 예쁘다. 조건, 조건이에요. 조건이지. 모르니까. 네. 근데 잠깐만. 꽃은 다 예쁘잖아. 아니야, 못생겨. 현주인이 잘생겼다. 거짓인 명제. 명제. 좋아했어, 좋아했어. 진짜 미안해. 다음 봐. 이런 고차원적인 개그도 가능하다고. 고차원? 우리가 봐봐. 다른 애야, 중학생 같아. 현주인이 잘생겼다. 이거 명제가 거짓인가? 이렇게 얘기해서. 웃겠니? 안 웃지? 지식이 늘어감에 따라. 아, 이렇게 된 거예요. 고차원적인 게. 아니, 그래서 내가 내 동생이랑 놀더라.
뭔 소리야. 니가 숙제 딱 맞잖아. 자, 넘어가세요. 진리집합 다 구할 수 있겠죠? 네. 참거집합 판별할 수 있고요. 네. 네. 원쪽 242번. 242번. X과 X는 12i 차이죠. 전체 집합이 지금 1, 2, 3, 4, 5, 6, 12야. 네. 자, P. X는 8의 약수이다. 참. 얘에 대한 아니, 부정을 말하고 그것을 진리집합으로 8의 약수가 아니다. 8의 약수가 아니다. 그래. 3, 5, 6, 7, 9, 10. 써. Not P. Not P. 뭐야, 물결 표시 P. 쓰고. 문장으로 써. X는 8의 약수가 아니다. 진리집합. Large P는 집합괄호. 3, 5, 6, 7, 9, 10. 어, 그러니까 얘의 약수가 뭐야? 8의 약수가 1, 2, 4, 8이거든? 네. 1, 2, 4, 8을 뺀 나머지 숫자들을 1, 2, 4, 8을 뺀 6개의 숫자들을 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어? 집합이잖아.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왜 질문해? 알면서.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아니구나. 잘하면서 그래. 자, 243분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244번과 같은 차.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부정을 하나 안 했네, 요거 하나 안 했네. 이거 봅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조건을 연결해서 조건을 만들었어, 얘는. 네. 얘 두 개의 조건을 이면으로 연결하면 명제가 되는 거야. 이면으로 연결을 하면. 네. 근데 또는이나 그리고로 연결을 하면 조건이 되는 거야. 조건과 조건을 연결해서 조건, 조건과 조건을 연결해서 조건. 똑같다. 조건과 조건을 연결해서 명제를 만든 거야. 네. 조건과 조건을 연결해서 조건을 만든 거라고. 네. 그럼 얘가 참이 되게끔 하는 아이는 P와 Q의 합집합이었죠. 네. 그럼 이번에는, 이번에는, 보자. 뭐야? 사과나무 학생 또는 버거니의 과학생이다. 즉, 조건, 예에 대한 부정은 not P, not Q. 됐어? 네. 또는은 그리고. 이고로 바꾸는 거야. 이고 그리고로 바꾸는 거야. 네. 그럼 예에 대한 진리집합은 그리고로 표현, 자, 집합 기호로 표현해보자. 나 P, P의 여집합. 나 Q, Q의 여집합. 이고 그리고 교집합. 되니?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어. 조건의 부정은 서로 관계가 여집합 관계라고 했지. 네. 만나보자고. 얘의 여집합은 얘니? 자, 얘에 대한 여집합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여 맞잖아. 이제 됐지? 네. 다시 얘기한다. 부정을 바꿀 때에는 나 붙이고 또는은 이고로 바꾸고 이고 그리고는 얘에 대한 부정은 이고 그리고를 또는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나 P, 나 Q, 이고 그리고는 또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부정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럼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not P, not Q 또는은 합집합. 실제로 얘한테 여집합 붙이면 드모르간의 법칙 써서 얘가 나와. 네. 네. 이해가 가냐? 네. 부정이 드모르간이 보였어. 자, 244번 보세요. 다음 조건에 부정을 말하시오. 부정을 말해보자. 244번에 대한 부정을 말해보자. X는 1이 아니고 그리고 X는 2도 아니다. 그렇게 쓰는 거야. 네. 245번 선생님이 잘 보자. 1보다 크고
이거 부등식이니까 얘 또한 뭐라고 그랬어? 얘 또한 부등식이니까 조건이죠. 조건이요. 네. 그러면 얘에 대한 부정은 이게 아닌 거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에서 봤을 때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이게 아니래. 그러면 얘를 뽑아낸 나머지들이란 얘기거든. 네. 네. 그러니까 x가 1 이하. 잘 봐. 얘를 뽑아내면 얘랑 얘가 나오지. 네. 뽑아내서 버리면. 네. 따라서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가 얘에 대한 부정이야. 이해가니? 네. 잘 봐. 얘는 x가 1보다 크다. 그리고 x가 2 이하다. 이거거든. 네. 그래서 2고 그리고가 또는으로 바뀌는 거야. 얘랑 얘랑 똑같은 거. 네. 됐어요? 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또 얘기 안 하고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조건과 조건을 연결해서 하나의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이 명제에서 봤을 때 앞에 거 조건은 뭐라고 부르냐면 가정이야.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것에 있는 조건은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결론이라고 불러요. 가정과 결론이야. 가정 조건과 결론 조건을 연결해서 명제를 만든 거라고 해요. 자, 즉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이면을 기준으로 왼쪽이 가정, 이면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결론이야. 뭐 어렵니 이게? 어렵지 않죠? 네. 246번 봐봐. 246번 가정이 뭐예요? 18의 약수. 18의 약수. 상혁아. 네. 펜 잡고. 네. 결론은 뭐야? 9의 약수. 9의 약수. 이런 식인 거야. 자, 249번서부터 참고지식 판별하래. 야, 참고지식 판별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 앞에 것의 진리집합이 뒤에 것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어야 되죠? 네. 249번 잠깐만 보세요. X가 실수, 이면, 이면을 기준으로 왼쪽이 지금 X가 실수라고 했지? 네. 모든 실수야. 근데 X제곱은 0보다 크다. X제곱은 0보다 크다.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거든? 네. 포함 돼, 안 돼? 네.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 안 돼. 0이 있어요. 0이 포함 안 되잖아. 네. 그래서 249번은 거지. 서프라이즈. 어? 진실 혹은 겉. 지금 서프라이즈 하는 시간 아니냐? 아, 내일이야. 아, 내일이냐? 저 10시 반인가? 거지? 10시 반. 맨날 봤는데. 아무튼 한 2년 된 것 같아.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발레 쓰세요. 발레. 아, X는 0. 발레. 자, 과제를 위하여 B단계 잠깐만 문제 조금 나가고 다시 넘어봅시다. 네. 중간중간 개념을 하도록 할게요. 282번 풀어보세요. 선방에 나왔지? 282번 정답은요? 뭐라고 했냐? 1번이요. 1번이네. 1번 부등식이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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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데 절대 부등식인 거 아닌 것도 봐야 된다 얘들아. 절대 부등식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건입니다. 284번. 자, 두 조건 P, Q에 대하여 조건 P 또는 not Q 의 부정을 말하시오. 말 꽉다 얘들아. 지금 뭐래? P 오. 또는 not Q 나 P 그리고 의 부정을 말하시오. 야, 얘에 대한 부정은 뭐냐? P는 뭘로 바꿔? not P not P 또는 이고 not Q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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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not은 다시 몰래거든. 네. 야, 보면 not P니까 뭐야? 문장으로 말하라고 그랬잖아. 자, 뭐야? not P. 2보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바꿔 나갔다. 네. 또는 X가 3보다 크다 나갔다. 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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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고 연결 2고잖아 지금. 네. 그다음 Q. 그대로 쓰면 돼 그냥 Q. Q 나와 있잖아 그냥. 네. 아, 3, 4, 5 미만. 그러면 얘에 대한 진리집 한번 찾아보자. 진리집은 뭘까? 정유 진리집. 정유사. 어? 다 되는데? 아, 삼사다, 삼사, 삼사, 삼사. 이거 뭐야? 3, 4? 마이너스 2, 2하. 네. 네. 3, 초과. 이게 앞에 거 조건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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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거 조건. 마삼, 이상. 아, 마삼 없으려고. 5, 미만. 근데, 2고지. 네. 네. 뭐 구하라는 얘기야? 교집합. 네. 네. 둘 다 맞춰주세요. 교집합. 네. 마이삼. 마이삼. 여기지. 여기지. 즉,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진리집합은 마삼 이상 마이이하. 이게 얘에 대한 진리집합이야. 네. 선생님. 네. 287번 풀어봐. 아니, 어디 푸는지 몰랐어요. 여기 푸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됐지? 네. 네. 뭐냐? 486. 86, 290번 넘어가자. 그냥 참인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그랬어. 290번. 이면으로 두 개가 다 부등식이 연결되어 있죠? 비음, 네. 비음, 디귿 전부 다 명제야. 됐지? 네. 명제인데 이게 전부 다 참인지 확인하래. 참인 명제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거는 기억! X보다 Y가 크고 Y보다 Z가 크면 X 곱하기 Y보다 Y 곱하기 Z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 몰라요. 부호를 몰라요. 그렇지. X, Y, Z가 음수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X, Y, Z가 다 음수면 성립하지 않아. 네. 네. 그래서 기억 거지. 서프라이즈다 뭐지? 거지. 거지? 나도 좋아하거든, 서프라이즈. 자, 니는 X가 1 이하고 Y가 1 이하면 X 플러스 Y는 2 이하이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 참. 참, 참, 참. 디귿.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보다 크다이면 X는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네. 둘 다 0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네. 그래서 디귿. 맞아요. 5번인데. 5번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얘들아 어렵거든, 얘들. 말장난이시네. 말장난들 이거.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려면은 그냥 얘네들이 보고 판단하는 그 직관적으로 얘네들 그냥 느끼잖아. 방금 봤듯이. 네. 그런 것도 있고 앞에 것의 진리집합이 뒤에 것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어야 돼. 보고 이념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3번 잠깐만 보세요. 네.
전제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와 라지 Q라고 하자. 두 집합 PQ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오른쪽 그림 보이시고요. A, B, C, D, E, 알파벳 보이시죠? 걔네들은 원소예요. 네. 자, 명제. P면, P이면, 나, Q. 나 Q이다. 얘가 거짓임을 뭐고 하는 얘기야? 발레. 발레. C. 야, 그럼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 얘에 대한 진리집합 라지 P와 얘에 대한 진리집합 Q의 여집합이 이러한 포함관계를 가지면은 참이라고. 네. 그러면 발레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 P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쪽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지. 네. 아, 뭔가? P의 원소가 AB인데, P의 원소가 AB인데, 예. 구상이 이해가냐? P의 원소가 AB인데, Q의 여집합에 안 들어가는 아이 누구야? C. A네. 어? A, A. 봐봐. 들어가는 건 누구야? B지. 됐어? 네. 얘가 이쪽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누구 때문에 안 들어가? B 때문에. 김태희 남편. B 때문에 그렇다고. 정답 2번. B지. 야, 앞에 거 A스텝 풀을 한 문제씩 풀다 말았잖아. 네. 지금 보세요. 아, 어렵네. 이거 발레도 다 썼으면 좋겠죠? 자. 오메. 하고 싶어. 갑자기 있네요? 아, 머리죠. 그 머리 나이다. 그래? 자, 선보자. 왜요? 준비가 됐습니다. 목록을 받았어요. 자. 모든 어떤 이 들어가 있는 명제에 대해서 봅시다. 해봐. 예를 들어서 설명해줄게. 모든 이 들어가 있는 문장, 어떤 이 들어가 있는 문장들은 우리가 참거짓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부터 먼저 들어봐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모든 학생들은 하고 꼬학생이다. 아이고.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에요. 거짓이야. 뭐 때문에? 아니, 발레가 있어요. 네. 누구 때문에? 민진이가? 민진. 발레가. 모든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 예외 없이 전부 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학생들은 화국고 학생이냐?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참이야. 하나만 만족시키는 아이가 있어도 돼. 자, 어떤 학생은, 자, 다시 얘기한다. 이 중에서 어떤 학생은 덕원예고 학생이다? 참. 참이야. 왜? 민진이가 있거든. 하나만 만족돼도 우리는 참이라고 얘기해줄 수 있게 되는 거야. 지금 모든이라는 단어나 어떤이라는 단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봅시다. 모든 X는 P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었어. 그럼 얘가 참이 되려면 모든 X에 대해 전부 다 P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야, 되지? 네. 근데 얘에 대한 부정은? 자, 모든은 어떤으로 바뀝니다. 어떤 X는 not P이다. 이게 얘에 대한 부정명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X는 P다. 얘에 대한 부정은 어떤은 모든으로 바뀝니다. 모든 X는 not P이다가 되는 거야. 이게 얘에 대한 부정이야. 됐냐? 네. 자, 부정으로 바꾸는 방법은요. 잠깐만, 이거 표 싹 다 정리해놓은 거 없나? 여기 없었어요. 약간 맨 뒤에 그런 거 있잖아. 책 맨 뒤에. 교과서처럼? 응. 여기 없네? 없어. 자. 싹 다 정리해줄게요. 이거 거기다가 필기해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P 조건이 있었을 때 얘를 not P, 즉 부정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부정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무엇으로 바꾸죠? 또는으로 바꾸면 되겠죠? 네, 또는 그니까. 같다는 뭐야? 같지 않다. 같지 않다. 다르다야. 이것으로 바꿔주고요. 즉 미만은 뭐로 바꿔? 이상. 이상으로 바꿔. 즉 등호가 없으면 등호가 생기는 거야. 초과는 이하. 그렇지. 초과는 이하로 바꿔줍니다. 짝수는, 야, 짝수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홀수. 홀스. 아이씨. 홀스 쓰고 있어. 홀수가 되죠. 사실 몰랐어. 뒷감. 음수. 음수가 아니다. 음수가 아니다. 양수. 근데, 음수가 아니다는. 양수. 영 또는? 영 또는? 양수이다. 같은 거예요. 영 또는 양수. 같은 거예요. 딱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야, A는 B는 C. 지금 셋 다 같대. 그럼 얘에 대한 부정은? 셋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되는 거야. 네. 됐어? 하나만 다르면 되는 거야. A는 B. 뭐야, 잠깐만. 하나만 다르다라는 뜻인 거야. 다르다. 얘를 부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반대로 돼요. 이하 또는 비로 이상. 모든 뭘로 바뀐다고 그랬죠? 어떤으로 그렇지. 근데 모든이란 것과 똑같은 게 임의 의도 같은 뜻이에요. 모든이랑 임의 의는 네. 어떤으로 바뀝니다. 적어도 적어도 하나는 자 봐, 이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덕원예고 학생이다. 참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하나만 만족해도 걔는 참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에 대한 부정은 모두 아니다로 바꾸면 돼. 표기해놓고 암기하세요.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거 처음 할 때 써쓰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거보다 훨씬 늘어났어. 훨씬 더 나아요. 조금 추가된 거. 이건 모든 걸 적어서 추가된 것도 있고 탈락된 것도 있고. 탈락이요? 탈락입니다. 시작된 것도 있고 첨가된 것도 있고
다 터트려. 네. 만요. 역시 개성 있어. 오세롱이. 개똥 같아. 어느 순간 저렇게 됐어, 갑자기. 머리를 입으니까 성격이 달라지는 것 같아. 그니까. 머리 안 밀 때는 진짜 묵묵히 하기로 했다는 게 멋있다 생각했어. 영원에서 맨날 10시까지 남아서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수업 끝나고 갔는데도. 아 진짜? 근데 조용히 하고 있어가지고. 박수영 쌤이 이뻐서 그런 거 아니야? 송치영 쌤이요. 송치영 쌤이요. 아 성이름에 영원. 송치영 쌤이 이쁘셔서 그런 거야. 혼자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멋있다 생각했는데. 송치영 쌤 그렇게 머리 미니까 달라졌어요. 같이 정재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 머리 서고 있었어. 쌤 모두 뭐예요? 모든 어떤으로 바꿔 적어도 모두 적어도 하나는 뭐뭐이다 모두 아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모두 아니다 리스트 오케이 야 근데 쓰면서 다 암기되지 않냐? 저절로? 아니 근데 암기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그건 당연한 거니까 여태까지 얘네들이 설명해서 써봤거든 그래서 저 제가 영어 단어를 쓰면서 어? 그래서 한 방에 외워져? 당연하지 두 방이 오면 두 방 한 방까지는 아니고 두 방. 왜? 여기 영어 몇 초 나왔어? 저요? 잘 보지 않아. 제일 잘했어요. 제일 잘했어. 제일 잘했는데 70이 안 넘어요. 마음이 아프다 진짜. 아무나. 야, 자 다음 보자. 자 요거 말고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것은 뭐냐? 그러한 선생님이 조건을 연결해서 명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었어. 네. P 이면 화살표 이면이라고 읽으라고 했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원명제라 부를게요. 원래의 명제, 원명제라 부를게. 네. 하... 원명제 이렇게 할 때마다 자꾸 중국이 떠올라. 오리지널. 원나라에서 명나라잖아. 네. 원명청 이거 순서잖아. 원명제 하면 자꾸 씨. 자. 맞아. 명청. 아 명이. 청이라는 얘기잖아. 맞아. 왜? 그거 몰라? 네. 이거 했었잖아. 근대에서 일어난 청일 전쟁. 그래서 청이야, 청. 난 매국나. 얘들. 매국나. 하나도 몰라. 아, 아니야. 그거 프로토가서 무슨 매국나냐? 멍청할 뿐이지. 매국나 아니야. 아, 진짜 그 말이 진짜 진짜로 공감이 가더라고. 그 뭐야? 뭐야? 내 인터넷 보면서 내가 아 맞아. 공감하고 멋있다. 우상이 친일파를 친일파라고 부르지 말래. 민족관역자. 민족 관역자라고 인터넷에 보는 거. 누가 말씀하신 건데? 대학 교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친일파, 친미파. 있잖아, 친미파 있잖아 우리나라에. 네, 있어요. 미국의 친화적인 성향을 갖는, 정치 성향을 갖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그분을 우리가 욕하진 않았지?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즉 정치적 성향일 뿐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친일파라고 하면서 그걸 마치 욕되게 하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그 예전 친일파 그 사람들 우리는 차라리 민족반역자라고 부르죠. 민족반역자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가 아직 생각이 부족해서 우리는 친일파 안에 민족반역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민족반역자. 민족반역자. 내 생각도 친일파. 아 그러네. 내가 어저께 영화도 봤거든. 네, 봤어. 일본 좋아하는 것도 영화 그 뭐냐. 맞네.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냐? 겨울왕 김우성 김우성이요? 우성? 김우성이네 정우성 정우성 나온 거 정우성 씨 나온 거 아 강철비? 어 강철비 프로 어 그거 봤거든 재미없어요 재미도 되나? 그러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저 처음에 자가지고 아니, 처음에 자고 한 중반 어쨌든 재미없다는 거예요 잤다는 거 영어 보면서 어벤져스 재미있는 거는 재미있긴 하던데 나는 근데 어느 정도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그리고 되게 지금 정치적인 거랑 제가 아 그런 거 안 돼.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너무 웃기게 나오는 거야. 아 이거 재밌어요. 미국 대통령 너무 막 아무튼간에 미국의 절대 대통령 안 되겠다 그럼. 재밌긴 재밌어. 어 안 되겠지. 난 그런 영화 못 봐. 재밌어. 머리가 단순해서. 거기서 그러거든. 그 막 강철이 뭐 민족 반역자 새끼 막 이런데 일 없어 일 없음 뭐 그거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검찰이 원이랑 진짜 다르다며 내용 자 합시다 이제 자 얘를 원명제 거기까지 나왔냐 얘기가 자
원명제인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었다고 칩시다. 얘하고 역의 관계에 있는 역이라고 하는 관계에 있는 어떠한 명제가 있어요. 역관계에 있는 거야. 서로 역관계. 바꿀 역자 한자를 쓰기 때문에 바꾸는 거야. Q이면 P이다. 이것을 우리는 역명제라고 부른다. 대우명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얘기했었죠? 삼성 말고 LG 말고 대우. 우리 삼촌 대우 줬었나요? 아 진짜? 아 돈 많이 버시. 아니요 많아. 우리 삼촌들 많잖아요. 대우 줬어. 우리 삼촌들 돈 많이 버셨겠다. 많이 버셨겠다 그랬어요. 과거형이었어. 아니 왜 그래? 아 근데 진짜 망했어 지금. 자 대우. 자 대우 관계라고 부르는 명제가 뭐가 있냐면 잘 봐. 지금 역은 뭐였어? 순서만 바꾸는 거였어. 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대우로 갖다 쓰면은 위치도 바꾸고 낙도 붙여주는 거야. 낙도 붙여주면 대우. 이것을 대우명제라고 합니다. 대우명제.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거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자 이것을 원명제라고 하면은 얘와 역관계에 있는 명제는 위치만 바꿔주면 돼. x제곱은 1이면 x는 1이다. 역명제예요. 나 지금 참과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네. 어떠한 명제 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명제 간의 관계를 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원명제가 참이면 역명제는 거짓인가요? 아니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 둘 다 거짓일 수도 있고 둘 다 참일 수도 있는 거야. 한 예로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0이면 x는 0 y는 0이다. 이거 참이명제입니다. 네. 네. 얘 위치를 바꿨어. 역명제를 구해봤어. 역명제. x는 0 그리고 y는 0이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0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지금 무슨 얘기야? 둘 다 참이야. 자, 전제조건 x, y는 실수다. 네. 자 아무튼 자 둘 다 참이란 말이야. 즉 참 거짓을 뭐 반대로 한다? 둘이 같이 한다? 그런 얘기는 말해줄 수 없어요. 역명제는. 자 그런데 대우명제가 중요합니다. 얘하고 대우관계에 있는 명제는 이렇게 씁니다. 위치도 바꾸고 낫. 그러면은 x제곱은 1이 아니다이면 x는 1이 아니다이다. 됐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대우명제라 한다. 대우명제는 중요합니다. 왜? 원명제와 대우명제는 참거짓을 같이 합니다. 네. 즉 원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힘들어. 그럼 걔에 대한 대우명제를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얘가 예를 들어 원명제였어. 참거짓 판단하기 힘들지. 네. 얘에 대한 뭐를 써서? 대우명제를 써서 참거짓을 판단하면 둘이 참이면 참참 아니면 둘 다 거짓거짓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우명제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다시 자 얘가 참인 이유는 왜 참이었었지? 앞에 조건의 진리 집합이 뒤에 조건의 진리 집합에 포함되지. 네. 그래서 참이었어. 그러면 얘는 선생님 왜 참이에요? 잘 보세요. 야 전체 뭐 이거 조건 P에 대한 진리 집합이 있었어. 네. 자 요 얘에 대한 진리 집합에 포함 관계를 따져보자는 얘기야. 우리가 전체가 있었고 이 안에 1이랑 마일, 뭐뭐 3, 4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네. 그 앞에 것의 진리집합은 뭐야? 4 1이? 아니 뭐야? x제곱은 1이 아닌 거지? 네. 그럼 뭐야? 1과 마이너스 1을 뺀 나머지야. x는 1이 아니다.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뭐야? 1이 아닌? 나머지. 1이 아닌 나머지가 얘의 진리집합이야. 어때? 하얀색 B급이 빨간색 B급에 포함되지요? 네. 그래서 참인 거 맞아요. 아시겠어요? 네. 자, 요거 잘 보자. 자, 얘가 참이려면은
라지 P와 라지 Q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근데 얘하고 대우관계에 있는 아이들의 진리집합은 자 어떻게 됐어? 이거 Q의 여집합이지? 네. 얘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야. 반대로. 포화관계가 어떻게 돼?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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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네. 자 근데 잠깐만 이거 순서 바꿔서 쓰면은 이거잖아. 아 얘랑 얘랑 똑같은 거잖아. 네. P의 제곱이죠. 잠깐만.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야. 네. 네. 무슨 얘냐면 우리 앞에서 배운 것 중에서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했어. 그럼 뭐가 항상 참이냐?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은 B의 여, 야, A가 B에 포함됐으면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돼. 네. 알겠지? 네. 이게 대우명제에 대한 개념입니다. 아, 약간 모르는 느낌이에요. 맞아, 모르는 느낌 비슷해. 모르겠다. 야, 진돌터 나가기 힘들어서 과제는 여기까지 할게. 과제 되게 적다. 왜? 근데 이게 특강 같아. 3초까지요? 8초까지 아니야? 어, 37초까지. 이거 읽어봐.